사실을 전하는 글은 최보식 편집인의 이 소름 돋는 기분, 영화인가 현실인가 입니다.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병철 씨가 서울시내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을 때 민주당 선대위는 언론사에 용어 사용을 정확히 하라며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되었다.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이 씨는 대남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 기사 작성 시 이런 점을 유의해 주길 바란다. 숨진 이 씨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인지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또 한 명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으로 벌써 3명이 죽은 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핵심 실무를 맡았던 성남개발공사 유한기 씨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뒤통수를 한방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성남개발공사 김문기 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떨어져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 조사에서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이병철 씨가 이번엔 죽은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전 유한기 씨나 김문기 씨의 죽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러나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분이 녹취록을 주장했다고 들었다.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사안을 밝혀주길 바란다는 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아마 잘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 사건과 관련돼 한 명, 두 명이 아닌 세 명이나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어제 한 지인은 아침에 이 소식을 접하고 소름이 돋았다. 그의 죽음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관련돼 있다. 명색이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3명이나 죽을 수가 있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기분을 얘기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정치판에 있는 인사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라 해도 두세 번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 벌써 3명째. 이것은 영화인가 현실인가? 흉흉한 대선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 자살인지 자살 위장 타살인지를 모를 이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무서운 세상이 되어간다. 이런 말들은 민주당 선대위가 억지 주장이고 정치 공세라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게 음산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그럴듯한 추측과 풍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조폭 행동 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라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병철 씨의 사인이 어떻게 밝혀지든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대선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포스러운 존재로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나 그쪽 선대위에서 아무리 부인하고 방어해도 지금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그 기분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다운 언론 최무식의 언론으로 들어오십시오. 검색창에 최무식의 언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종훈 기자였습니다.